미국의 한 해변에서 물놀이하던 가족들이 조류에 휩쓸렸는데 80명이 넘는 피서객들이 손에 손을 잡고 인간 띠를 만들며 놀라운 모습으로 모두를 구조해냈습니다. 정규진 기자입니다. 미국 플로리다 해변입니다. 물놀이를 즐기던 두 아들이 파도에 휩쓸려가자 부모와 할머니까지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. 일가족 9명이 서핑보드에 의지한 채 사투를 벌이던 순간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해변가의 피서객들이 손에 손을 맞잡기 시작했습니다. My youngest daughter and my nephew, but I didn't see my boys screaming and crying that they were stuck. They couldn't go nowhere. 사고 지점의 바닷물 깊이는 4.5m. 구조에 나서는 것 자체가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80여 명의 피서객들이 90m나 되는 긴 인간띠를 만들었습니다. Our mom had to go in after me and my brother. And the people made a human chain and pulled us out. 손을 맞잡고 깊은 곳에서는 수영을 해가며 이 가족 9명을 모두 구하는데 1시간 반이 걸렸지만 어느 누구도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.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구한 사고 가족들은 이들을 신이 보낸 천사라며 감격했습니다. Since they helped me when I grew up and if they can't swim, I'm gonna help them. 절체절명의 순간에 놀라운 지혜와 용기로 일가족의 생명을 구해낸 데 대해 찬사가 이어지고 있지만 그동안 구조대는 어디에 있었느냐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. SBS 정규진입니다.